자, 원방정식입니다. 원방정식은요,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내가 절대값 나오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했나? 맞죠? 절대값 제곱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나와, 원래? 그래, 뭐, 이따 이 형태죠? 이거 다음에 이거 분배해가지고 정리했었던 거잖아? 맞죠? 이 형태죠? 자, 이 형태인데, 이게 지금 원의 방식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자, 보면 알겠지만, P에서 A, P 빼기 A, 그러니까 AP로 가는 방향 벡터가 얻어 있겠죠? 그거의 크기가 일정해 버린 거잖아, 맞지? 맞나? 그래서 나오는 형태죠. 그러니까 AP로 가는 방향 벡터가 하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요 문제에서는 지금 미수가 A를 중심으로 한다 했으니까 P는 지금 모르는 점이거든요. 임의의 점이라 했으니까 AP로 가는 어떠한 벡터가 있는데 크기가 전부 다 R로 나온다 했으니까 이것도 R, 요것도 R, 요것도 R, 요것도 R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별 내용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씩 나오고 상수값이 딱 떨어지면 아 얘는 일단 원방정식의 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뜻 이해됩니까? 이해되겠어요? 별 내용 아닙니다. 정리되겠어요? 이거를 뭐 성분의 정리로 성분으로 정리하면 얘가 x고 이거 x1이니까 p 빼기 a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x 빼기 x1 되죠? y 빼기 y1 되죠? 맞지? 그러니까 식 자체는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맞나요? 맞아요. 지금 형태는 지금 문제에서는 이거 아니구나. 쌤 이거 딴 거 봤구나. 요거는 다른 점 하나 더 있을 때고 일단 그래서 우리는 x-x1의 제곱 y-y1의 제곱은 r제곱 그러니까 1의 중심 x1, y1은 반지름이 r인 1 맞죠? 그렇게 언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알아놓으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 얘는 요 좀 내용이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이 다음 문제가 아마 요런 문제던데 봐봐. A와 B의 지름을 양극값으로 한대. 근데 봐봐. 머릿속으로. 봐보세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지름이야. 그럼 이 점을 내가 A라 하고 이 점을 B라고 하고 이 점을 P라고 한다고. 맞지? 잘 봐. 그러면 AP랑 BP는요. 얘는 무조건 뭐 돼요? 0 돼요. AB를 지름으로 가지면 무조건 연된다고. 왜냐하면 원주각이 이용해서 얘가 90도라는 건 내가 알거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한 거죠. AP, BP를. 얘는 OP-OA. 맞나? 얘는 OP-OB. 이거를 성분으로 정리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거? 다시 P를 X라 하잖아. 맞지? 이거는 X1, Y1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x 1 콤마 y 마이너스 y 1이가 맞지? 그 다음에 내 저 얘는 x 2 y 2라면 얘가 x y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x 2 콤마 y 마이너스 y 2는 0 나오잖아. 이해됩니까? 이거 내적이니까 x 성분은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은 y 성분끼리 곱해버리면 저 식이 나오잖아요. 이해됩니까? 정리돼요. 그래서 저렇게 10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실제로 뭐 나왔다? 요걸 외워야죠. 요거를. 문제에서 AP와 BP에 대한 내적값이 0 나왔다 그러면 맞지? 머릿속으로 이렇게 떠올라야 돼. A와 B를 지름으로 하고 있는 원이구나. 그럼 P는 그 원의 어느 한 점이구나. 이걸 머릿속으로 한 방에 딱 떠올려야 돼요. 이런 게 기하 때문에 기하 파트에서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내용은 되죠. 내용은 쉬운데 이게 꼬아놓으니까 문제인 거잖아. 안 익숙한 표현 방법으로 꼬아놓으니까 너가 기하가 힘든 거거든. 아직까지 힘든 건 없었잖아, 솔직히. AP, BP의 내적이 0이다 라고 나왔다면 A와 B는 1의 지름이고 P는 그 1의 다른 한 점일 거야. 1이 한 점. 이렇게 생각이 돼야 돼요. 자, 그럼 밑에 이 문제 봐봐. 바로 나와버렸죠. 맞지? AP와 BP에 대한 내적이 0이라 했기 때문에 얘는 1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맞지? 근데 하나 한 점이 있으면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 이게 A고 이게 B인데 P는 아무 때나 여기 있고 얘와 얘는 수직으로 지금 만나고 있다 이 말이라고요. 결론적으로 원이라는 건 내가 끝나버렸잖아. 맞지? 그럼 끝났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2,1이고 얘가 1,-3 이라면 이거의 중점은 지금 뭐 돼요? 두 개 더한 거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입니까? 두 개 더하면 뭐 돼요? 마이너스 1입니까? 맞죠? 그러면 얘는 직선의 방식, 원방식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이렇게 나오고 맞나요? 얘 거리 구합시다. 얘 거리 얼만데요? 1에서 마이너스 2 빼면 요걸 바로 구할까요? 분수라서 1에서 마이너스 2 빼면 3 제곱하면
9. 마이너스 3에서 1 빼면 마이너스 4. 제곱하면 16. 루트 하니까 얼마? 5 나오잖아. 그럼 얘가 지금 반지름이 2분의 5라는 거야. 맞나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 돼야 돼? 4분의 25가 될 거고 이때 이제 문제 쳐다보는 거죠. 둘레 길이니까 반지름 2배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 5파이가 돼야 되겠죠. 지름 파이잖아. 맞지? 이해됩니까? 내용은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문제가 조금 작긴 작아요. 솔직히. 근데 여기 있는 원방식에 대한 내용도 알아놔야 돼요. 실제로 평면에서 요 금방 했던 공식들 있죠? 요것들이 자 요것들이 익숙해져야 돼. 요게 익숙해지면 공간, 책 넘겨보면 알겠지만 공간이 전부 다 요 모양입니다. 지금 이제 공간에서 직선의 방정식도 요런 비슷한 모양이고 구의 모양도 요런 모양 비슷한 모양이고 전부 다 앞에 썼던 모양들이 요 비슷한 것들이라고.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앞에 요 내용들을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요 내용들을 다 까먹어버리면 공간 가서 또 헤매버리거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힘들 수는 있어도 나중에 가면 훨씬 편해집니다. 알겠어? 여 뒤에 보면 206쪽 이런 쪽 보면 지금 너가 조금 이제 조금 지체하는 것 같아서 가는데 206쪽 이런 데 보면 내분점 외분점 앞에 했던 거랑 똑같죠? 근데 공간은 좌표 하나가 더 생기는 것 뿐이거든요? 맞죠? Z라는 좌표가 하나 더 생겨요. 맞아요? 그 뒤에 넘어가 보면 구방정식 나오는데요. 구방정식 일반적인 구의 방정식 봐봐. 212쪽에 보면 X-A의 제곱, Y-B의 제곱, Z-C의 제곱까지 나오잖아. 모양이 거의 흡사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가지고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별 그게 없어요. 됐어요. 쌤 직선도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 직선이 왜 눈에 안 보이나? 일단 말뜻 이해했나요? 형태를 좀 잘 잡아야 돼요. 너가 앞에 있는 내용에서 많이 꼬여버리면 공간 가면 진짜 헤맵니다. 오케이? 일단 평면 끝났죠? 고생했다.